패턴 찾은 것 같아요. 아, 너무 오래 걸렸네. 약간요? 네? 약간? 아니, 아직도 잘 안 돼요. 아이고! 으이씨! 망치네. 어? 우럭이다! 우럭이다! 가와기 로드, 가와기 F1 로드로 여러 가지 이제 시험을 하고 있어요. 이제 연질 로드로의 적응을 어느 정도 했다고 생각하고 다시 경질로 넘어와서 경질 로드가 유리한 상황에 대해서 한번 찾아보고자 오늘 들고 왔는데요. 언급되는 것은 애초에도 채널에 나온 것처럼 파도가 잔잔하고 바람이 안 부는 오늘 같은 날 유리하다라고 돼 있고, 저 제가 알고 있는 거는 경질 게임 이상 이제 좀 깊은 수심에 유리하고 무거운 봉도 잡았을 때도 어슴이 느껴진다, 이런 강점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은 약간 역발상으로 봉도를 계속 낮춰가면서 지금 하고 있거든요. 방금 전까지 8호를 썼고 지금 이제 6호로 낮췄습니다. 6호로 낮추니까 초리대가 거의 휘질 않아요. 그러니까 조금만이라도 무게가 얹어지면 끝보기로 어슴이 오겠죠. 선발을 누른 상태로 이제 스포츠 서밍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눈으로 못 보면 손으로라도 느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를 이용해서 오늘 낚시를 해보고, 오히려 역으로 가볍게 봉도를 운용한 경우에 더 유리할 수도 있다고 한다면 기존의 제 지식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한 차례 점검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자원대를 이제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 어떤 상황인지 오늘 좀 감을 잡겠습니다. 확실히 근데 이제 파도가 치고 너울이 있고 바람이 불면은 불리하긴 해요. 로드가 스피커 세웠다 하면서 너울을 좀 먹어줘야 되는데 그러질 못하죠. 그럴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짧은 거고, 그러면 9대1 액션을 살릴 수 있는 상황, 저는 이제 깊은 수심만 생각했는데 이게 아닐 수도 있다는 거죠. 전혀 꺾이지 않은 상태에서 입질 감지가 가능하다는 걸 지금 실험을 통해 실험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알아냈어요. 물론 이제 영상에 담기에는 조금 미세해서 이제 보실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저는 확실히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미세하게 올렸다 펴놓다가 복도를 끼우면 더 확실하게 보이겠지. 굳이 끼우지 않아도 보이고 이렇게
이렇게 이걸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그냥 썸만 넣었죠. 당근았죠. 근데 이제 썸으로라도 하려면 이제 썸이나 하시면 되는데 이 로드로 경계감의 운용은 상당히 별로예요. 뭐 당연한 얘기겠지만 낭창한 부분이 너무 짧아서 들었다 내렸다 하기가 굉장히 피곤해요.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별로 유용한 전략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무게감보다는 서밍에 의한 손감각과 소리셀을 똑똑히 하는 두 가지 전략에 특화되어 있는 로드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유, 바구니에 있는 거 좀 보고 얘기해요. 그렇게 많이 잡으셨으니까 뒷사람들이 못 잡죠. 셰프리님 다 잡고 있었어. 아, 같이 노래하지. 오, 다 잡냐고. 요거 갑이 나오면 인정. 또 나오면은 인정 못 하고. 어, 갑이 나왔어. 강화기를, 로드를 쓰면서 봉돌 무게를 낮춰봤는데, 낮출 수 있으면 낮추는 것도 괜찮겠더라고요. 근데 이제 늘 그럴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뭐 조류 상황도 있고 물골이나 이런 데서는 도저히 낮은 봉돌은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가벼운 걸로 이렇게 결론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전하고 비슷하네요. 그런데 강화기 로드는 사실 무겁게 쓴다, 이게 저는 일반론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건 오늘 알았어요. 네. 어떤 로드이든지 입지를 감지할 수 있는 최소 무게만 달고 하는 것이 역시나 맞는 것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스풀 서밍으로 이제 잡는 방법은 챔질 타이밍이 되게 중요한데 이 미묘한 타이밍 차이 때문에 많이 놓치게 되더라고요. 이거는 아마도 꾸준한 연습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특히 한 손, 저 같은 경우는 오른손잡이임에도 불구하고 우핸드를 쓰기 때문에 왼손으로 한손 챔질을 할 수 있어야 완벽한 타이밍으로 챔질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일단 이렇게 슬랙라인을 감는 동작이 들어가면 한 박자씩 느려지는 거예요. 확실히 이 로드는 들었다 내렸다 하는 입질 감지는 참 좋지 않은 것 같아요. 바깥 후기로 후후하기 좋은 로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들었다 내렸다 하는 전략을 쓰실 거면 이 로드는 사용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9:1 경질 로드는 저는 글쎄요, 그러니까 아예 안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만큼 적응 시간이 필요하고 섬세한 조작이 요구되니까 효율이 좀 떨어지는 거죠.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반면에 이제 7:3 정도 되는 8:2나 이렇게 해서 좀 초리가 낭창거리는 부분이 좀 길다거나 아니면 허리 부분까지 잘 휘는 소위 연질로드는 들었다 냈다 하기에 굉장히 유리하죠. 왜냐하면 들었다 내렸다 해도 그것을 이제 초립 부분에서 먹어주고 실제로 밑에 있는 봉돌은 들리지 않거든요. 끌리지. 거기서 이제 입질 찬스가 늘어나는 거죠. 자, 끝보기 왔어요. 이거는 이렇게 끝보기만 노리면 참 좋긴 한데, 뭐 아시다시피 끝보기만 노린다는 건 낚시가 굉장히 지루하게 갈 확률이 있어요. 최대한 다양한 조폭을 사용하면 좋을 텐데 말이죠. 강화기 로드의 아쉬운 점 그겁니다. 물론 이제 이 엄청난 감도, 살짝 쓰다듬, 채필 쓰다듬는 오징어의 움직임까지도 느껴질 정도로 이 엄청난 감도는 장점이긴 한데, 예, 그냥 진짜 문자 그대로 조과의 목숨 거는 그런 경우만 쓴다고 해야 되나. 이게 아무튼 좀 그래요. 재미는 좀 없는. 뭐야? 이런 구린 있지? 우와! 얼마만이야 이거. 진짜 뻥아치만 3시간 만에 잡았어. 3시간 만에. 자, 오늘 낚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늘 언제 어디서든 어복 충만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심히 내리십시오. 오! 역시 대회 대회 우승 상품 같네. 있는 사람은 돼. 자, 요것도 요즘은 뭐야 이거? 하이패스 튜닝권이야 이거.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